안녕하세요. 그칠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외출을 하는 중인데요. 이 익스페디션 차량을 구매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차박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했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카라반을 꼭 한번 끌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꼭 했었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차량 자체에는 이 카라반을 끌 수 있는 견인고리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 차종이다 보니까 이 차를 선택을 하면 카라반을 추후에 나중에 끌게 되더라도 장착하는 비용이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졌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카라반을 조금씩 한번 사볼까, 장만을 해볼까 생각을 조금씩 해오다가,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카라반을 달려면 이 카라반을 끌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더라고요. 750kg 이상의 카라반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형 견인 면허가 꼭 있어야 카라반을 제가 끌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꼭 소형 견인 면허를 한번 취득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오늘은 이론 수업을 먼저 하러 면허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2일차고요. 이 장 내에서 기능 수업을 4시간 받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4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나면 내일 바로 시험 치면 끝입니다. 어젯밤에 일부러 포토로 1종 연습은 여러 번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시동은 꺼뜨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뒤에 뭔가를 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진하십시오. 요거. 아. 네, 이렇게 흘려주세요. 스틱 켜놓는 거 해보셨죠? 어젯밤에 연습하고 왔어요. 두 대씩 이렇게 도니까. 네. 조심해가 해야 돼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거기에 저걸로 하나 봐요. 네. 아, 떨려. 출발하십시오. 오늘은 3일차 아침이고요. 오늘 점심 12시 40분에
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이 있는데 그 전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여기 신체검사서를 병원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와야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병원에 갔다가 이제 점심 때 시험을 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습니다. 일단 출발해 볼게요. 네. 출발하십시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750kg 이상의 카라반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.